오늘의 시사용어 사전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자가 격리 중인 도민분과 직접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대구 경북에 이어 부산에서도 무더기 확진자가 발견되면서 오늘 처음으로 부산 지역에서 코호트 격리가 실시됐습니다. 자가 격리에 이어 코호트 격리까지 접촉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인데요. 오늘 시사용어 사전에서 이런 격리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호트 격리란 감염 질환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코호트는 우리말로 동일 집단이라는 뜻으로 코호트 격리가 시행되면 병원 내부에 있는 감염 환자와 의료진을 동일 집단으로 묶어 관리합니다. 오늘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에 코호트 격리가 시행돼 환자 193명과 의료진 100여 명이 현재 격리 중입니다. 다음으로 시설 격리란 기숙사 등의 특정 공간에 환자들을 모아 단체로 격리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우한 교민들이 충북 진천에 있는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임시로 입소한 바 있죠. 이처럼 시설 격리 대상자가 되면 정부에서 지정한 특정 시설에 입소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가격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는 말 그대로 본인 집에서 스스로 외부 접촉을 삼가는 경우인데요. 확진자와 접촉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모두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확진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거나 확진자가 기침을 한 공간에 함께 있었다면 접촉자로 분류됩니다. 위와 같은 격리 대상자에게 정부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방역당국에 의해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가운데 2주 이상 격리 시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을 지원받고 가구별 인원에 따라 또 격리 기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